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전투표라는 것은 자리세를 바치는 겁니다. 통행세를 바치는 겁니다. 누구한테 바치는 거 하니까 선관위를 격려해가지고 선거 부정을 기획한 자들에게 표를 다 바치는 겁니다. 자기 표가 자기 표가 아니고 자기 표 가운데 일부만 자기 표고 나머지가 전부 다 선거를 기획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에게 다 표가 가는 겁니다. 그것을 김건희 여사가 하고 그것을 윤 대통령이 하고 있으니까 기가 찬 거죠. 본인이 240만 표를 도둑질 당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우연히 그냥 운 좋게 대통령이 됐는데 그렇게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말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이 60대라는 것은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60대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22.6% 굉장히 높네요. 오늘 윤용진 변호사가 60대도 사전투표를 하면 1번을 찍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윤용진 변호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전투표 조작에 60대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도세가 많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 항상 민주당이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거는 너무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통계학이라는 것은 선거는 1천만, 2천만, 3천만, 4천만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표본의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민주당이 다 밀려갔다, 젊은 사람이 다 사전투표 밀려갔다 그거는 그냥 한강물에 돌 던지기처럼 표가 나지 않습니다. 통계학의 근원은 선거에 참여하는 모집단으로부터 4박 5일 시간을 두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끌어내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서든 간에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후보마다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 조작이 여러분들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 이거는 뭐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하지 않고서는 나경원 후보가 당선됐던 동작을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동별로 최소 11% 최대 16%의 격차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차이값 그래프는 100%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큰 차이가 나게 되면은 맨정신을 가진 사람은 의문을 가지고 아 사전투표가 조작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지난 10년간 모든 역대 선거들이 다 차이값 그래프가 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선거마다 뭡니까? 당일 투표하고 여러분들 사전투표의 격차가 어김없이 사전 빼기 당일이 민주당은 이런 플러스 10% 이상이 나오고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10%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논외입니다. 논쟁거리가 아니고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사전투표를 뻥튀기해서 유령 사전투표들을 만든 다음에 더해 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만 현재까지 대체로 전국을 분석해 보니까 서울은 3장당 한 장을 훔쳤고 경기는 4장당 한 장을 인천은 5장당 한 장을
부산은 5장당 한 장을, 광주 전라 또는 3장당 한 장을 이렇게 훔쳤더라.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린 것은 기권표도 조작에 활용된다. 무효표도 조작에 활용된다. 그 다음에 모든 정당의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비례해 가지고 모두 다 자리세로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기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야 전문가가 혼자서 작업을 하니까 힘이 드시니까 만일 본인의 지역구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엑셀 작업에 능하신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에 사시게 되면 예, 거소선상투표는 조작 안 했고 당일투표는 조작 안 했고 그 외에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 재외국민투표 그리고 동별 관내사전투표 특히 다른 후보권은 손을 안 댔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재외국민투표 득표수, 읍면동 관내사전투표 득표수는 전부 다 조작이 됐다. 그 조작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 안에는 실제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가 있고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너스로 제공한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있다.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궁금해 보신 분들이 계시면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선거인수 곱하기 서울은 3장당 한 장이기 때문에 4분의 1, 경기도는 4장당 한 장이기 때문에 5분의 1을 곱해가지고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가 바로 유령 사전투표다수다. 그것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진 유령 사전투표다수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받았다고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그걸 빼주면 진짜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부풀리진 선거인수 외에 진짜 선거인수를 알고 싶으면 4분의 1을 빼면은 그게 진짜 선거인수가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알게 된 것은 선거인수에 비례해서 위조 사전투표자 수가 만들어져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지기 때문에 선거인수에는 각 정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외에 무효표, 기권표가 포함된다. 그래서 선거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가 될 수 없는 무효표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이번에 남영희 후보, 예, 뭐 미추홀 어딘가 남영희 후보의 뭐 4,860표인가 여러분들 무효표가 그게 무효표가 뭡니까? 그런데 무효표가 바로 뭡니까? 무효표의 예? 5분의 1, 5분의 1이 바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남영희 후보에게 대해지는 유령 사전투표자도 대해진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저도 제야 전문가 설명을 듣고 소화를 하면서 훨씬 더 확연하게 이 문제를 더 파악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방송 후반부는 또 잘라서 낼 테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사전투표 석사하기를 마무리하실 정도로 대단히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을 오늘 다루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어김없이 더 나은 방송도 준비해 가지고 당분간은 뭐 이제 시사 문제도 다루지만 아무튼 이 문제가 너무나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기쁜 소식이 하나 도착했는데 예, 이 보시게 되면은 예, 전수 분석이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예,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0일 총선을 어떻게 조작했는가 이게 전수 분석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예고해 드리는 겁니다. 제야 H님께서 예,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의 엑셀 데이터 다운로드 포맷의 양상을 좀 바꿔놓아서 예, 다운받아 분석하려던 네티즌들을 따돌리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유 때문에 데이터를 다루는 일과 클리닝에 자질구리한 작업범이 추가로 들어서 시간이 다소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주말 작업을 풀 가동해서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경에는 결과물을 보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도 다음 주 내로는 4월 10일 총선에
전국의 전수분석을 통해서 조작이 어떻게 행해됐는가를 낱낱이 가려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여러분께서 많이 공유해 주시고 공병호TV가 지난날에 비해 가지고 한 3년 정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예. 거의 조회수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영상이 마치고 나면은 긴 영상을 볼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잘라서 이렇게 내보내기 때문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여러분께서 많이 힘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입을 다물게 되면은 이 모든 사실과 진실이 칠옥 같은 어둠에 이름 갇히게 되는 겁니다. 미래 일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 문제가 밝혀지는 날까지 힘을 다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출세도 좋고 잘 먹고 잘 사는 일도 좋고 돈 많이 버는 일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그 사람이 그 시대에 나서 그 시대적 소명을 갖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널이 탄압을 받으면 얼마나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 일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소위 칠옥 같은 어둠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분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학 조작국의 여러분들 국민들로 그냥 노예 상태로 빠지게 된 이 직전까지 왔는데 사실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계몽이 되고 개화가 되면은 이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겠냐 그런 신념을 갖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살리는데 이렇게 함께 힘을 좀 이렇게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야 H님이나 제야 K님이나 대야 전문가께서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가지고 도저히 혼자서 할 수 없거든요. 방송 준비가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 리서치를 해 주신 겁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개는 4월 10일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해가지고 전국을 다 요리했는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오전 5시에 여러분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 준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